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대전교육뉴스입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생활의 기본은 동료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일한 동료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이번 주는 2017 대전교육 한마음체육대회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키 작고 배부른 남자, 하지만 대전교육의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허벅규입니다. 오늘 벌써부터 열기가 대단한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2017 대전교육 한마음체육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표정도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게임 운영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웃으며 일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죠. 2017 대전교육 한마음체육대회. 올해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 682명이 참석했는데요. 공감팀, 소통팀, 화합팀, 팀별로 단체복까지 맞춰 입은 모습을 보니까 각오가 남달라 보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큰 공 옮기기, 파도 타기, 낙하산 달리기, 훌라후프 통과 등 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로 진행되었는데요. 나이, 성별, 체면은 버리고 오로지 팀의 승리를 위해 게임을 즐기는 직원들,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지금 정말 열심히 달려주셨는데요. 네. 직원분들과 이렇게 열심히 달리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주 쨍입니다. 예. 네. 아, 직원분들께서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네. 교육감님,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공감, 소통, 화합 하는 우리 대전 교육가족, 최고의 체육대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남은 시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야, 이번 게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양보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보시니까 다리가 아주 길어 보이지 않으신데 이거 잘 뛰어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리가 짧아요. 예, 그럼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남은 경기 네.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 건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합팀 화이팅! 화이팅! 정확하게 함께 땀 흘리고 웃고 떠들면서 소통과 화합을 다짐한 대전교육 가족들, 앞으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체육대회를 하고 계신데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날도 좋고 직원들과 화합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 이렇게 재밌게 체육대회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지켜봤는데 응원 상당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오늘 경기 결과는 어떠신가요? 아, 오늘 소통팀이 저희가 2등을 했지만은 저희가 다 같이 놀 수 있는 거에 의미를 두고 저는 모두가 다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교육 사랑합니다. 게임 승패를 떠나서 우리 모두 하나 되었던 시간이었죠. 2017 대전교육 한마음체육대회 모두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쭉 아자아자 파이팅!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는 시간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대전교육 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5월 11일 본청 대강당에서 일선학교 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모든 청탁방지 담당관들에게 청렴 서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관협력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렴 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원을 위한 에듀코칭 직무연수와 에듀코칭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에듀코칭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제2회 에듀코칭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에듀코칭 아카데미 특강은 대한민국 대표 코치 10인의 릴레이 특강으로 진행되며 각급 학교와 기관의 교직원과
교육 전문 직원은 특강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양한 에듀코칭 모델을 탐구하고 학교와 가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게 됩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구도심 지역 신흥동에 유아 발달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춘 국립단설 대전 신흥유치원을 개원했습니다. 교실과 연결된 유아 화장실, 유아 높이에 맞는 계단 등 안전에 적합한 시설은 물론 7개의 교실 외에 놀이터, 강당, 보건실 등 특별실을 갖추고 있는 대전 신흥유치원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선도적, 미래적 유치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거든요. 5월에는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뉴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